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집합,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해주시고요.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이 집합에 대해서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명제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이 명제의 단어는 우리가 중학교 수학에서는 다뤄보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꼭 나오겠죠? 자, 명제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명제,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명제란 무엇인가? 명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참인명제 찾기. 자, 이 참인명제 찾는 것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명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명제라는 것은 우리가 집합과 함께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도록 하고요. 자, 명제란 무엇이냐?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을 우리가 명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명제라면 너무 참만 생각하는데 거짓인 경우도 우리가 명제라고 한다. 자, 참인 경우 우리가 뭐라고 본다? 참인 명제. 우리가 거짓인 명제를 거짓 명제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자, 예제 문제 보면서 어떤 경우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문제 보시면 호랑이는 동물이다. 자, 호랑이라는 거 주어져 있는 식과 문제를 한번 보죠. 호랑이는 동물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참인 명제다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3 더하기 1은 0이다. 예, 계산이 틀렸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틀렸다? 틀렸다고 해서 명제가 아닌 것이 아니다. 자, 뭣도 거짓도 명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 더하기 1은 0이다. 다 틀린 줄 안다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거짓 명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역시 1번과 2번은 명제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3번은 꽃은 아름답다. 사람마다 좀 틀릴 수가 있겠죠. 아름답다라는 이렇게 감정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명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는 1보다 크다. X는 1보다 크다. 좀 애매하죠. 예, X의 자리에 2가 들어가면 맞지만 X의 자리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틀린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건 뭐다? 그때그때 달라요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무슨 이야기다? 명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명제가 아닌 건 몇 번하고 몇 번? 3번하고 4번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 주시죠. 명제가 아닌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명제가 아닌 것은 자, 어떤 경우에 사람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경우에 사람의 감정 상태가 나와 있는 형태는 무조건 명제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들어가 있는 경우? X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명제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뭐다? 수학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면은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2003년도에 나왔던 문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03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식 또는 문장에서 명제인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2번 보기 보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2차 방정식이지만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명제가 아닌 거 기억해 주셔야죠. 명제가 아닌 것은 자 명제가 아닌 것은 어떤 거? 일단은 x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거? 감정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수학 이야기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x 들어가 있네? 얘는 명제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명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조건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X는 2의 배수이다. X 애매하지.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잔 말이에요. 이런 것도 역시 명제가 아닙니다. 수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수학 이야기 나왔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명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럼 2 더하기 3은 6이다. 틀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거짓 명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다? 1번이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가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어떤 거다? 명제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제를 풀기 위해서 몇 가지 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두 번째 배우게 되는 것이 명제의 조건입니다. 명제의 조건과 진리집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명제를 원활하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규정을 해볼 건데 첫 번째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X가 1보다 크다. 부등식이죠. 자, X가 1보다 큰 정수들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X가 1보다 더 크다. 2부터 들어가서 3, 4, 5, 6 이렇게 쭉 갈 거예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집합으로 묶어주면
2, 3, 4, 5 이렇게 쭉 가는 어떠한 집합으로 묶어줬을 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진리 집합이다라고 부르고요. 앞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X는 2이다. X가 2랑 같다 이야기죠. X의 2이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2 하나밖에 없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죠. X의 제곱은 4이다. 제곱해서 4가 되는 거 뭐예요? 2하고 마이너스 2죠. 제곱하면 4가 되는 것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묶어주면 역시 이것도 진리집합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사용되는 건 뭐다? 절대값 X다 라는 것이 사용됩니다. 절대값 X가 1이다. 자, 거리가 1인 경우 어떤 경우다? 마이너스 1과 1, 이 두 가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X의 제곱도 여기 표시가 되어 있네. X의 값이 몇 개? 두 개가 나와야 된다. 절대값도 역시 양쪽에 기둥이 두 개죠.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명제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제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명제의 부정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X는 3이랑 같다. 이걸 이제 부정을 할 거예요. 아니다라는 표시를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X는 3이 아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2보다 크다. 자, 그러면 X가 2보다 크다. 부정, X가 2보다 크지 않다? 아니다 이야기지. 자, X가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또 뭐다? 작거나 같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긴 P라고 적어져 있네요. P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잠깐 자기가 설명드리겠지만 P는 우리가 명제에서 가정을 나타낼 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P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P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낫이다 라고 부르는 이 돼지꼬랑지 같은 걸 하나 붙여줘요. 우리가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낫이다 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P에 대한 부정은 우리가 낫 P다 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한번 보죠. X는 3 또는 X는 4랑 같다. 이것을 이제 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표시한다? 위에 걸 생각하면서 X는 4가 아니다. X는 3이 아니다. X는 4가 아니다. 자, 또는 뭘로 바뀌냐면 항상 그리고로 바뀐다라는 거. 자, 그리고는 뭘로 바뀐다? 또는으로 바뀐다. 부정하면 이와 같은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not P다. P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P가 아니다를 표시하면 어떻게 돼? P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야기죠. 자, 그러면 P 원래 있는 부분에다가 부정을 하면 어떻게 돼? 돼지꼬랑지 하나 더 붙인다 그랬죠. 근데 원래 있는 거니까. 자,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지면 이렇게 두 개가 되겠네. 그렇죠? 낫이 두 개가 있다. 아닌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곧 무슨 이야기다? P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P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자, 우리가 명제를 표시, 명제 표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명제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보도록 하죠. 호랑이이면 동물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호랑이이면 저것이 만약에 호랑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그건 뭐란 이야기예요? 동물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무슨 이야기다? 호랑이이면 여기를 우리가 가정이다라고 불러요. 자, 호랑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그것은 뭐다라는 이야기다? 동물이다. 자, 지금 우리가 한글로 적어놨는데 자, 우리 외국에서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적으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를 P라고 적고 뒤에 있는 걸 우리가 Q라고 적습니다. 즉, P면 Q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가정을 우리가 뭐? P. 결론을 우리가 뭐? Q라고 적는다라는 거. 그럼 명제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한다? P면 Q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P는 뭐다? 가정. 어느 나라에서 어느 수학책을 봐도 말이에요. P가 있으면 뭐다? 가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명제에 대해서 자, 우리가 유형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참인명제 찾기입니다. 자, 참인명제 찾을 건데 참인명제라는 것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X가 1이면 X의 제곱은 1이다. 이게 과연 이제 참인명제냐라는 걸 찾아볼 겁니다. 자, X가 1이면 여기까지가 뭐다? 가정이다라는 이야기야. 뒤에 나오는 것이 뭐다? 결론입니다. 자, 가정의 진리집합 한번 보도록 할까요? X가 1이면 여기까지가 뭐다? 1 하나밖에 없죠, 진리집합은. 자, X의 제곱은 1이다. 제곱해서 1이 되는 거 여기 보니까 몇 개다? 두 개다라는 이야기죠? 자, 1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다. 자, 가정의 진리집합을 봤더니 가정의 진리집합이 하나밖에 없네. 여기는 두 개죠. 자, 애가 작고
애가 크다 이야기입니다. 결론이 가장 결론의 진리집합이.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참인명제다라고 불러요. 아, 그렇다면 참인명제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찾아주면 좋겠다? 앞에 게 작고 뒤에 게 크면 항상 무슨 명제? 참인명제. 그래서 딱 줄여서 적을까요? 자, 큰 참이다라고 표시를 할게요. 자, 무슨 이야기? 앞에 게 작고 가정의 진리집합이 작고 뒤에 있는 부분이 크면 무슨 명제? 참인명제. 자, 그럼 만약에 반대로 놓였다 그러면은 반대로 놓였어요. 이런 경우 큰 거 나오고 작은 거 나왔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생각한다? 거짓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면 되겠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작은 거 큰 거는 무슨 명제? 항상 참인명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예제 문제 보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예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참인명제 찾아라. 참인명제 뭐다? 역시 작은 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 진리집합을 찾아놓고 원소가 작냐 크냐 그건 무조건 뭐다? 참인명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해봤지만 X는 1이면 여기까지가 뭐다? 가정. 뒤에 나오는 것이 뭐다? 결론입니다. X가 1이면 진리집합 뭐? 1 하나. 제곱하면 1이다. 역시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두 개죠. 자, 그래서 작은 거 큰 거는 무슨 명제? 참인명제. 자, 그럼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X가 절대값 X가 1이다. 그럼 절대값 X 양쪽 기둥에 두 개 있다 그랬죠? 뭐하고 뭐다? 마이너스 1하고 1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X는 1이다. X는 1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 가정의 진리집합이 크고 뒤에 것이 작아요. 이런 경우는 뭐다? 거짓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2의 배수이면 여기까지가 가정이죠? 뒤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자, 2의 배수 뭐 있어요? 2, 4, 6, 8 이 정도까지만 가죠. 자, 4의 배수는 4를 한 배 하면 얼마? 4, 두 배 하면 8.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자, 이거 보니까 앞에 있는 가정은 4, 8 말고도 2, 6이 더 있죠. 그럼 얘가 뭐다? 크다 이야기죠. 가정이. 뒤에 있는 부분이 어떻다? 작다. 이런 경우에 뭐다? 거짓이다. 자, 8의 약수이면 약수에 대한 문제가 요즘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8의 약수, 뭐뭐 있다. 곱해서 8이 되는 거. 1하고 8, 2하고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2, 4, 8. 4의 약수는 뭐가 되겠다? 4의 약수는 1, 2, 4 이렇게 되겠죠. 자, 앞에 있는 가정의 진리집합이 1, 2, 4 말고도 8이 하나 더 있네. 가정의 진리집합이 크고 결론의 집합이 작죠. 무슨 명제? 거짓 명제.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한번 보죠. 5번 문제. A하고 B를 더해줬더니 0이면 A하고 B는 0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마침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A가 0이고 B가 0인 경우 당연하겠죠. 그럼 0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가정에는 이것 말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A가 2이고 B가 마이너스 2다. 이래도 어때요? 두 개를 더해주면 0이 나오겠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수없이 많이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여기는 A, B는 0이다. A하고 B가 같은데 둘 다 0이랑 같으니까 A는 0, B는 0. 이거 하나밖에 없죠. 아, 그렇다면 경우의 수가 5번이 더 많기 때문에 무슨 명제? 거짓 명제. 5번의 가정의 진리집합이 더 많기 때문에 바로 거짓명제가 되겠죠? 답은 몇 번이 되겠다? 1번. 그래서 참인명제 찾아라. 그럼 뭐만 생각한다? 작은 참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유죄 문제 있습니다. 다음 유죄 2번. 다음 중 참인명제를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죠. X의 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기 볼게요. 자, 먼저 뭐부터 한다? 가정과 결론으로 나눈다 이야기. 자, X의 제곱이 4이면 뭐하고 뭐다? 2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는 2이다. 2 하나밖에 없네. 자, 애가 크지요? 애가 작아요. 그럼 무슨 명제? 거짓 명제다 이야기입니다. 자, 1번은 그래서 거짓 명제가 되겠고요. 자, 2번 부등호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X가 0보다 크면 정수만 생각해보죠.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숫자로 보면 앞에 게 더 작아 보이지만 X가 0보다 크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정에 들어가는 진리집합은 뭐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겠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정수만 찾아보도록 하죠. X가 2보다 크다. 뒤에 건 결론인데 2보다 더 크면 뭐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3, 4 이런 식으로 쭉 갈 거다. 자, 앞에 가정의 진리집합은 3, 4 말고도 앞에 두 개가 더 있죠? 그래서 애가 크네, 애가 작고요. 그럼 무슨 명제? 거짓 명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3번 보기 한번 보죠.
자,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2의 약수이면 여기까지 뭐다? 가정. 뒤에 나온 것이 뭐다? 결론. 자, 참이 되기 위해서 작은 참이 되어야 되는데 2의 약수 뭐하고 뭐다? 1하고 2죠. 곱해서 2가 되면 1하고 1밖에 없어요. 4의 약수는요. 1, 2, 4 이렇게 표시가 되겠네. 자, 앞에 진리집합이 어떻다? 작다. 뒤에 게 어떻다? 크다. 그렇죠? 작은 뭐다? 참인명제. 작은 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절대값 x가 1이면 x는 1이다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절대값 x가 1이면 뭐하고 뭐다?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죠. 자, 여기는 1이다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앞에 있는 것이 크고 뒤에 있는 게 작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무슨 명제라고 부른다? 거짓 명제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이 몇 번이 되겠다? 3번이 되겠다. 이와 같이 참인명제 찾는 것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원 마무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운 단원 마무리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게 뭐다? 명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죠. 명제라는 건 뭐다? 명제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이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 주신 건 뭐다? 우리는 명제가 아닌 것만 기억하자 이야기죠. 명제가 아닌 건 뭐다?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 있거나 X가 들어가 있거나 또는 수학 얘기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명제가 아니다라고 먼저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게 뭐다? 참인명제 찾기 했어요. 참인명제 뭐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은 진리집합 찾아서 작은 참만 찾아주시면 되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명제 첫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명제에서 명제의 삼총사 여기 대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